안녕하세요. 제8회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상영작 중에 한 편인 직지루트, 테라 인코그니타 작품 가지고 게스트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영화를 만들어주신 우광훈 감독님, 그리고 출연해주신 아이안님 모셨습니다. 두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비대면이었으면 이제 관객분들께 직접 질문을 받아서 조금 더그 활발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올해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네이버 TV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 관객들을 대신해서 또 질문 드리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 직지 루트, 테라 인코그니타. 요 제목, 참 궁금증을 유발하게 한 제목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일단 테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요즘에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쉬운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있어서 좀 이해가 쉽고 일단 아이언과 제가 이제 1편을 직지 코드를 하면서 라틴어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언어를 몰라서는 도저히 이게 추적하기가 힘들고 그뭐 잠깐 공부한다고 해서 다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외국어를 좀 했었고 아이안도 이제 그뭐 프랑스어가 이제 그 언어고 하니까 이제 라틴어 공부를 좀 하러 이제 다녔어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제 그 저희 영화사 대표님과 얘기를 좀 나누다가 처음에는 그 제목을 아예 그냥 테라 인코그니타로 하자. 테라는 이제 대륙이란 뜻이고 인코그니타는 미지혜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계속 가지고 취재를 하다가 이제 막판에 와서 좀 짧게 줄이고 싶어서 이제 직지 루트를 주 제목으로 하고 테라 인코그니타는 부 제목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뭐, 제목부터 시작해서 또 영화 전체적으로 너무나 지적인 작품이잖아요. 일단은 두 분께 지금 언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일단 몇개 국어 정도 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도 여러 개 국어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예전에 스페인어를 좀 공부한 적이 있어서 스페인어가 라틴어에 좀 가까우니까 스페인어 좀 하고 좀 라틴어는 그냥 정말 맛보기로 공부를 좀 했고 공부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영어를 영어권 국가에서 좀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제주도 어를 네, 하시는군요. 제주어까지 해서 하면 4개국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언님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모국어는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캐나다 퀘벡 출신이다 보니까 제 언어는 또 다른 프랑스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통해서 다른 언어 많이 접근하게 됐더라고요. 일본어, 그 중국어, 스페인어는 프랑스어랑 가까워서 배웠고. 네. 잠깐만요. 그럼 영어, 프렌치,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도 하시고, 한국어 완벽하게 하시고, 벌써 5개 국어고 스페인어 조금 하신다 그랬나요? 예전에 네. 엄청 잘했었는데, 아, 엄청 요즘은, 잘했었는데. 아, 근데 프랑스어랑 되게 가까워요. 네. 그래서 배우고 되게 쉬웠는데, 논문도 쓰고 뭐 그랬는데, 아, 사람이 안 쓰다 논문까지 쓸 보니까, 정도면. 대학교에서 아는 친구가 스페인 전문인 거를 제가 고쳐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는데 지금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 언어라는 게 약간 다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언어라는 것이 수영장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빠져들어야 돼요.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했냐면 몇개 국어 하냐고 막 신기하게 이렇게 여쭤봤냐면 사실 이 루트 자체의 그 언어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인문학과 역사를 하려면은 이 언어를 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자체가 목적이 돼서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막 실용적인 언어를 막 배우고 있지만 학문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일단 바탕에 깔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역사를 배워야 되고 옛날 걸 읽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 정말 이뭐 제목부터 시작했는데 그 지적인
그 어떤 지성인들의 어떤 탐구 열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타이틀도 사실은 여러 국어잖아요. 뭐 네. 직지는 한국어, 루트는 뭐 영어나 프랑스어들 수도 있고, 테라 인코그니타는 네.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어나. 이탈리아 스페인어가 좀 비슷하죠. 느낌이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뭐 두 분은 물론이고 거기 뭐 촬영 감독님까지 다 외국어를 너무 잘하시고 네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너무 좋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객들이 다 지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접하게는 됐는데. 좀 어렵다거나 좀 이제 앞에 부분에 왜 이런 탐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게 직지 루트를 이렇게 다니게 됐는지 이거부터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 어떤 행로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요걸 좀 간추려가지고 좀 영화를 소개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요 작품에 대해서 한 두세 문장 정도로 좀 소개를 간단 아주 쉽게 해주신다면요. 아 두세 문장으로요. 일단 그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그 우리가 일컫고 있는 금속활자의 발명이 과연 이제 고려와 유럽이 관계가 있었던 것인가를 이제 일단 있었다는 전제하에 추적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 그 유럽 또는 이제 사마르칸트나 이런 그 중앙아시아, 뭐 북한, 뭐 심지어는 어떤 곳이든지 그 관계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찾아서 이제 떠나는 그런 여행 다큐이고요. 그 뭐 지적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냥 궁금한 상태, 관객과 다름없이 궁금한 상태로 조금 이제 그 더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비밀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다루는 다큐이고 너무 많이 말을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그래도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에서 교황의 교황이 고려왕에게 쓴 편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유럽과 이제 한국의 견해가 좀 달라요.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에서 반대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아니다라는 그런 반대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 왜 반대일까? 그걸 그럼 좀 더 증명해서 금속활자의 연관성을 찾는 단서를 모으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일하고 함께 화합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다큐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앞에 부분에 설명해 주신 게 약간 표면적인 내용이라면은 뒤에 부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또 영화가 진행될수록 뒷부분에 가면서 좀 감동을 남기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언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감독님이랑 그리고 처음에 여기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마음에 남긴 것은 첫 만남은 되게 신기했던 게 그냥 제가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뭔가 맞게끔 일을 많이 했어요. 연기자다 보니까. 근데 그 영화는 제가 있는 그대로를 약간 보여주기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뭐 이거를 공부했다, 이걸 공부했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다, 이런 제 관심들 다 모인 영화를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 이런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 동아시아 역사를 아예 문화 역사를 아예 제 사실은 뭐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서 한 제 대학 다녔을 때 그랬었거든요. 약간 뭔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랑 뭐 다 엮인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언제다 쓸 것 같은 느낌이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또 그거에 연결 있는 것들 다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배우는데 그거에
그 영화에 딱 담아도 제가 도움이 될것 같은 인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그 직직 코드를 먼저 보셨죠? 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만나기 전에 보고 갈 수 있죠. 네, 네. 어떤 생각하셨어요? 보시면서? 그게 제가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마음. 왜냐면 첫 편을 보셨으면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는데도 이렇게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약간 전달을 잘할 수 있게끔 약간 제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부분은 좀 고민이었는데 덕분에 감독님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성은 물론이고 모험심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작업이었잖아요. 어떤 때는 조금 뭐 예를 들어 좀 먼저 막 컨택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좀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용기보다는 사실은 좀 용기자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뭐 약간 불자연스러운 반응해야 된다 그러면 그럼 연기자라는 걸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뼈가 있는데 우리가 살을 붙이러 갔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네. 거기 가서 뭐가 일어날 건지는 모르니까 네. 저도 연기 필요 없이 그거에 그냥 감정 이끌어 가는 것만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연기라는 게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네네. 다큐멘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나오는데 뭔가 결말을 예상하고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제 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즉흥성이 많았던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뭔가 긴장시키긴 하는데 그 약간 결말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씩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끔인 그런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이 GV 하는 장면을 영화를 먼저 보신 다음에 보셔야 될 텐데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이것저것 막 시도 여러 번 해보고 막 가설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너무 막 안 되는 거 많고 연락 안 오고 못 들어가고 못 보고 막 그런 약간 실패와 좌절의 좀 연속이 이제 계속 됐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좀 힘드셨겠어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일단 그 전작에서 조금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고려 왕에게 쓴 경의 편지를 이제 발견하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이제 떠날 때는 정말 뭐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네. 이게 다큐가 정말 재미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라는 접근 방식을 일단 직접 코드를 하면서 이렇게 학자들에게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가설을 잘 세워놓고 부딪혔을 때 실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이제 무형 유산 영상 축제지만 우리의 실패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다시 그걸 피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것 또한 그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증거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찍혀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만 하면 정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팔만 대장경이나 그런 곳에서 또 굉장한 그 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네. 또 그게 과연 정말 예상하지 못했 것을 이제 발견했지만 그래서 꼭 3편이 나와야 되는 어쨌거나 실패하는 장면에 뭔가 좀 중점을 두고 이제 임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부터가 좀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막 나중에는 성공이 딱 이루어지고 이런 다큐멘터리랑은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랑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문화 얘기할 때는 그 분명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델로뇽 만났을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지식이라는 게 말랑하다는 뜻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발견했었던 건 이거다 라고 해도 뭐 100년 뒤에 그거 아니었다는 거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굳이 틀린 건 아니었는데, 지금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거다. 근데 그거를 다큐할 때는 너무 이거 저거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또 무조건 좋은 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 영화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지 코드부터 시작해서 이 여정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그 서양 중심주의의 서양 중심적인 그 역사 기술에서의 문제점 우리가 발견한 건데, 그러니까 참 보다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처구니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아니 그들이 그냥 깃발을 꽂은 거예요, 말하자면. 네,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걸 어릴 때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서 흡수한 거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아, 그게 진실이다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정말 감독님 이전에 어떤 사람도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 처음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아, 이게 쉽지도 않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다니시는데 사실 편집도 상당히 이제 처음엔 현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길지 롱테이크가 없이 약간 이제 짧게 짧게 가시니까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누굴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는데 처음에는 왜이 사람들이 여기 꽂혔지? 왜 만들었지? 근데 뒤에 가면은 왜 이때까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말 이 다큐멘터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도 설명해 주셔야죠. 네, 설명해 주세요. 그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이제 편집을 한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계획된 어떤 스토리대로 찍힌 게 아니라 정말 찍은 수많은 시간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관객에게 전달할 것인가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보고 아니면 다시 재구성을 한다거나, 그리고 언어가 뭐 5개, 6개가 되기 때문에 자막 처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찍을 때는 뭐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달려들어서 되는 대로 좀 몰라도 이렇게 부딪히면서 찍었지만,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는 그게 다 정확해야 되거든요. 사람 이름에서부터 연도, 뭐 지명, 그다음 역사적인 사실까지 정말 이게 확실히 증명된 건지 아닌지에 따라서 언어도 다르게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럼 진행을 계속하고 계신. 지금도 볼 때마다 틀린 게 나오고, 또 중간에 이제 학자분들이 전화 오셔서 반대를 하거나 학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루고, 어쨌거나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영화를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어떨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 이건 일단 이 정도 단계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연구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편집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막 돌발적이고 어떤 때는 막 즉흥적으로 어디 또 이제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좀 드라마틱했었던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이랄까요? 언제였을까요? 저는 마음속에서 제가 북한 쪽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거를 거기서 너무 좋은 것들을 다 보고 다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든 쓸 수는 없는 거를 보게 하게 됐을 때가 제일 약간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요? 거기 갔을 때 너무 그 거의 다 찍고서 거기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너무 완벽한 결말이 되겠지라는 약간 너무 설렜는데, 감독님까지 그거 너무 같이 그 공유하면서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약간 여러 가지의 실패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거 마음속에 제일 슬펐던 사실인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좋은, 앞으로 갈수 있는 약간 좋은 이미지랑 좋은 발견이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큐를 보면은 이제 후반부에 그 북한에 다녀왔다라는 얘기는 네, 나오는데, 그렇죠.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영상이 없네? 왜 없을까? 못 찍겠나, 북한에서? 근데 찍었는데 못 쓰신 거군요. 그냥 다른 데에서 그냥 찍었으니까 제 이미지가 아니어서 쓸 수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담긴 내용 자체는 지금 다큐멘터리에 들어가 있는 게 다인가요? 아니면 좀 더 원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나요? 대충 그래도 중요한 거는 말로 나왔어요. 네, 네. 네. 이미지가 되게 예쁜 게 많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죠. 되게 예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도 느껴지네요. 네. 감독님들 그 부분이신가요? 영화가 있기까지 과정들이 저는 좀 좋았는데 일단 그걸 허락받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북한의 금속화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힘을 가진 분에게 편지까지 이제 쓰고 그걸 또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국을 통해서 또는 이제 뭐 그것 말고도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의 마음이 그 거기에 어떤 금속화재 보여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분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래서 한국 학자들과 이제 북한 학자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그 고려 궁터인 만월대에서 이제 금속화재도 이제 발굴하고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굴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끊겨 있고 그때 이제 눈으로 확인하거든. 예, 그분들이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건드려줘야 어떤 일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침 아이안이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그게 우연인지 정말 그 마음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고 언젠가는 이제 서로의 정세가 좋아져서 그때 얘기를 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안이 찍어왔던 그 클립도 정말 마음껏 보여줄 수 있다면 그때 아이안이 말했지만 가장 제가 그거 보면서 짜릿했던 게 거기 이제 프랑스 배우 그리고 북한의 그 도슨트 설명해 주시는 이제 박물관 도슨트와 아이안과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직지, 그 다음에 금속활자, 그리고 팔만 대장경에 대해서도 너무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던 지식보다 조금 더 아는 면들이 있었는데 그 유럽에서 어떻게 그 지식이 유럽의 북한의, 지식까지를 우리 네. 여기보다 더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하지만 한국이 알아야 되는 어떤 일을 북한은 알고 있었다는 게 정말 너무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요. 통일되면은 다 그런 지식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합쳐져서 더 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또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아까 실패 얘기 많이 하셨지만은 정지영 감독님도 후반부에서 좀 말씀하셨었고 교수님들도 다 약간 뒤에 가니까 짠한 부분이 교수님들이 다 너무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쵸. 그래서 동서양이 그쵸. 좀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인문학이 아무래도 그런 뭐 기술 발전, 어떤 테크닉의 발전보다 훨씬 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기술은 막 서로 이제 막 경쟁하면서 뭐 계속 신기술 나오면은 막 그걸 또 알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발전해 나가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본 것도 기술이에요. 네. 기술이랑 기계, 아예 우리가 쓰는 인터넷에서 쓰는 그거, 그 글의 시작이 바로 그 금속활자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통하긴 한데 왜 그 부분을 덜 보지 않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근데 그 지식을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가 그냥 변하게 흡수하면 되는데 그거를 다 한 문화가 아니라 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섞여서 그 지식이 된 거를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우리도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루트를 갔던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다큐멘터리 이제 보고 뭐 우광 감독님은 제가 전에도 뵌 적이 있었지만은 네. 아이안 씨는 이제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게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하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그 출연자들의 감정이 팍팍 드러나잖아요. 막 지금 분노했구나, 지금 되게 화가 나 있구나, 되게 기뻐하는구나. 약간 이런 어떤 뉘앙스들이 다 이제 보였었고, 되게 인간적으로 친숙하게 다가왔었고 오늘 뵈니까. 짜증 날 때 맨날 찍으려고 해요. 근데 막 그 약간의 갈등은 아니지만 왜 미리 준비 안 해서 3년 전에 그렇게 당해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되게 귀여우면서도 진짜 맞는 말만 하시는구나.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출연자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뭐 해외 학자들 뭐 또 국내 교수님들. 저도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이제 좀 글께 다 읽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학문이랑은 좀 멀어졌는데, 보니까, 진짜 이 학문에 어떤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지금도 정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단어, 하나의 사실에 주목해서 지금 팔고 들고 계시구나. 어떤 존경심이 좀 잃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처음에 약간 서먹하게 만났다가 되게 친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좀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멘토,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끝에가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 기억에 남는 출연자분 인터뷰이들 있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그 신문에 이제 반대하는 기사가 이것은 고려의 편지가 아니다, 고려로 쓴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났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누가 이 얘기를 했는가였어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몇 분이 그런 그 논문도 발표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그때 지금 영화에 담겨 있는 장면은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아니어서 사실은 이제 촬영비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제가 이제 지인께 이제 부탁해서 한번 그 교수님을 찾아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을 수소문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다큐를 할 때 이렇게 뭔가 반대되는 분들을 이제 찾아갔을 때 좀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내쳐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의외로 서로를 알아갔을 때는 오히려 더 풀리고 뭔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제 갔고, 교수님이 다행히 그때 내가 확실하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학자적인 입장에서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왜 나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걸 반대했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서로의 그런 다른 진영에 있는 또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끼리 굉장한 소통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물론 이제 다른 작품을 하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항상.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이제 그런 과정이 정말 나중에 그분의 또 제자인 광문석 박사님을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조금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으셨던 교수님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열고 자기가 찾은 것들을 하나씩, 사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찾으면 그렇게 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아이안이 말했지만 어떤 기술로 뭔가 발명한 거나 마찬가지의 어떤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놓기가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주시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굉장한 경험과 용기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아는 좀 어떤 분 기억에 남으세요? 뭐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옳다라는 그 상황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지막 사마르칸트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언어가 되기 때문에 뭐 소통을 하고, 어떨 때는 제가 안 되는 언어, 뭐 독일어나 누구 번역을 해 주신 덕분에 소통이 됐던 것이 메인이잖아요. 근데 하산은 그분을 만났을 때 진짜 소통의 차이가 진짜 크구나. 왜냐면 그분은 한국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팀이 완벽하게 그 분이 전달해 주는 거 다 이해하고, 우리 다 싹싹싹 여러 가지 일을 엄청 빨리 하고 필요한 부분 다 빨리 얻고, 오히려
그럼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이라는 게 되게 우리한테 귀해요. 몇 시간 동안 거의 관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지식을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었는데, 근데 소통이 되는 게 이렇게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네, 그게 그래서 하산 만났을 때가 그분 덕분에만 아니라 지금 그때까지 만났던 분들을, 아 진짜 소통의 차이가 진짜 크구나라는, 언어라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분이 그 뭐 같이 우리 앞으로 계속 연구 같이 하자면서 약속하신 분, 그 옆에 계셨던 분이죠. 네, 돌아가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딱 그게 언어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약속할 때 이렇게 해요 라는 어떤 문화적인 것까지도 다, 뉘앙스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게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을 누가 좀 봤으면 좋으시겠어요? 가장 좀 추천해주고 싶은 관객? 뭐 이게 모든 관객이 봤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중이 네, 그냥 다 두루.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딸이 빨리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나이가 돼서, 요번에 이렇게 뭐 딸이 이제 13살 중3인데 16살인데 중3인데 이제 네, 이렇게 이런 그 정보 사이트를 이렇게 뒤지다가 저한테 이제 아빠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인터넷에 아빠를 이렇게 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말 그 분석활자를 한국이 그 제일 먼저 발명을 했고, 독일이나 이런 구텐베르크가 영향을 받은 게 진짜 맞아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그걸 보고, 저희 딸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저희 딸 또래의 친구들이 조금씩 이런, 왜냐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학술적이고 딱딱하게 찍지 않고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모험 스토리처럼 촬영을 하고, 이렇게 성격들도 다 그런 성격들이다 보니까 쾌활하게 진지한 역사적 이야기를 쾌활하게, 뭐 일부러 그렇게 풀려고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 우리의 캐릭터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찍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중학생 정도 되는 그 분들도 봐도 이제 잘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중학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역시 다음 세대가 좀 많이 봐야지 자극을 받겠죠. 젊은 사람이 보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봐도, 맨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우리가 어른이 되다 보니까 변경이 많이 생겼고 자기 무의식적으로 변경도 있고 뭐 차이점이 있는데, 애들은 그 관심만 갖게 되면 우리보다 더 잘, 더 많이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젊은이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뭐 무조건 뭐 이게 파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직지 루트여서가 아니라 뭐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가는 그런 여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니까, 저도 저희 국제 무형유산 영상축제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작품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좀 저희 게스트토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감독님, 다음 작품에 대한 계획, 이 3부작으로 원래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뭐 항상 그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다큐는 만들기가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거나 힘을 실어줘야만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정지영 감독님이나 이런 아우라 픽처스란 영화사 자체가 당장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은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이제 영화사 대표와 또 이제 프로듀서를 만나서 이걸 이제 정말 하게 된 것 같고, 저 혼자였다면 절대로 이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다큐를 이런 소재로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시대에 그걸 가능하게 해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작품도 이제 당연히 직지루트를, 왜냐면
이 작품은 계속해서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아까 아이안이 언어를 공부할 때 언어의 수영장에 빠져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그냥 저절로 젖어서 그냥 하게 되는 뭐 일부러 막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자꾸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누군가 또 만들어 준다면 계속해서 이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이제 뭐 다음 차기작으로는 제주도에 이제 1970년도에 굉장히 큰 세월호와 비슷한 배의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여건이 돼서 잘 그 촬영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시기가 조금 가라앉으려다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약간 더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다가 지금은 참는 중이니까 또 그렇죠. 한국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찾는 중이고 더 약간 뜻깊은 그냥 연기자로서는 일을 항상 하면서도 이렇게 뜻깊은 다큐에 참여하게 된 게 더 욕심을 세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네, 다음에 또 같이 하자고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하죠, 하죠. 아 정말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저로 충분하면, 저로 충분하면. 네네. 지금 약간 코로나 때문에 그쵸. 조금 지켜보는 중이시군요. 네. 아니 뭐 언어를 저렇게 많이 할 줄 알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택의 문제예요. 네. 뭐를 먼저 해야 될지. 아, 그 재능 너무나 부럽습니다. 계속 또 아이아님도 저희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